거룩을, 따라 합시다. 거룩을, 거룩을 감당하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누가 쓰임받았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릇이 많아도 여러분 큰 그릇, 작은 그릇, 은 그릇 그런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구비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거룩이라는 게 그냥 이게 뭐 옷이나 뭐 시커먼 걸 입고 덮어서가지고 차례기도 하는 걸 거룩이라고 하느냐. 거룩은 이게 구별되다, 다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욕심이 목표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 조금 다르다, 그걸 구별되다,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하지는 못해도 부족해도 축복권을 장자권을 감당하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축복이 한낭 천지 빼까리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축복권을 유지하려고 자세를 폼을 안 잡으니까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자꾸 열애가 되고. 여러분 이 장자 로벤의 문제는 뭘까요?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장자의 로벤의 고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장녀요 장남이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가 사이즈가 실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교회는 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다. 이 인천 지역이 복을 받는 건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인천을 내게 맡겨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명에게 복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왔나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죄인이 많아서 아니에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벌떼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은 가문에도 장자권을 행사하시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서도 장자권을 행사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교단에 여러분 장자권을 회복하세요. 장자권을 유지하세요. 장자는 축복권이지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내 같은 투쟁이나 부리고 막내같이 맨날 엄마 미안한데 좀 그러지 말라니까. 막내 같은 투쟁이나 부리고 막내 같은 그저 끝물로서 늘 그저 엄마한테 얻어먹고 내가 잘못해도 아빠가 편들어주고 아버지가 수습하도록 하지 마세요. 막내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막내일지라도 어려울 땐 귀엽다 하지만 그 나이가 들면 그럼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귀여워요? 나이가 지금 얼만데 여전히 막내같이 칭얼거리고 투정이나 하고 엄마 찌찌나 빨아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게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5절부터 보면 시몬과 레위는 도매급으로 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것들이 꼭 같이 형제로 나오는데 하여튼 못된 짓 하는데 작당하는 데는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 짓는데 열심히 걷어요. 의를 행하는데 저 잘하겠어요. 사람은 죄 짓고 못된 짓 하는데 훨씬 의기투합, 일치단결, 대동단결을 잘해요. 못된 짓 하는 데는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요셉을 빼놓고 형제들은요 나쁜 짓 하는 데는 잘 단합을 하는데 거기서 꼽사리 안 끼고 끝까지 홀로서게 하다 왕따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과실을 아빠한테 일러 바쳤거든요. 그거 보면 분명히 과실, 잘못하고 나쁜 거를 이 과실, 형님들이 닭설이 해먹고 수박설이 해먹고 못된 짓 하는 데는 일치단결했다니까요. 거기에 내는 그렇게는 안 산다. 이게 요셉이에요. 과실을 일러 바치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왕따예요. 왕따. 그러나 영적으로는 왕따가 아니고 홀로서기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람되어 신전인격으로 봤을 때는 요셉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큰일 났잖아. 항상 저는 그 부분에 가만 맥혀. 난 아까 찬양 잘하는 자매님 보면 어째저래 뭐가 제가 탁을 해가지고. 참말로 하나님 주신 은사도 가지가지.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인물은 그래도 자매보다는 제가 낫잖아요. 본인이 그래 생각한다니까 정작권을 안 뺏기려고, 축복권을 안 뺏기려고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청은 약하지만은 설교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노래는 네가 부르세요. 나는 노래는 안 불러요. 못하니까. 남들이 못된데 작당하는데 시몬과 레위는요 잔혹하게 잔인하게 해먹는 데는 의기투합해가지고 크게 손을 맞잡고 못된 짓을 해먹은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기투합하지 마세요. 그런 데는 왕따를 당하고, 그런 데는 홀로 서기를 하고, 그런 데서는 좀 빠지고. 아우 저 인간하고는 진짜 고소도 같이 못 치겠다. 저 인간하고는 진짜 술도 못 마시겠다. 그런 데 가서는 좀 안 어울려야 되는 거. 고수도 치러 가서 쓰리고 광팔고 흔들고 아이고 박집사 은사 받았네 이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왔다 주량이 대단하셔. 이주님인지 저주님인지 하여튼 뭐 주자는 주자라고 그걸 모시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를요 아무 때나 어울리는 사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다른 사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차별화, 특성화, 개성화를 시켰어요. 개성이라는 건 개 같은 성질도 하나님 쓰실 때는 개성이 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약점이 한계가 있든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차별하라고, 차별하라. 다 여러분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다 1등할 필요가 없어요. 차별화, 특성화, 개별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FTA가 오고 막 수입 소가 미국 소가 들어왔다. 요즘 한우 뭐 그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한우만 파는 집, 한우 브랜드를 해가지고 여러분 한우 고기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데요 한우 그 뼈다구걸 뭐 사골이라 합니까? 그거를 꼬아가지고 뽀얗게 그거 진국을 해가지고 드시면 얼마나 좋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가 촌에서 그걸 좋아했어요. 그 뼈다구를 꼬아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진국을 만들어서 그 소금 뿌려가지고 먹으면 꼬시한 게 그게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한 삽을 먹고 가면 울면 좋다고. 그런데 뼈다구가 이게 사골인지 오리지널인지 가리지널인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 사다 드는데 아이고 야야 그게 무슨 뭐 젖소 뼈가 무슨 뼈가 이상하다 야 얼근 물만 나오고 아무리 삶아도 야야 냄새가 비릿하다 야 그러면 그거 내가 가짜를 사고 드린 거예요. 어머니를 내가 사고를 빼다고를 사다 드리고 싶은데도 한우라는 게 이게 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식육점에 저 박집사 하는 데는 오리지널 한우, 신토부리 한우, 브랜드 한우, 한우만 한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안심 놓고 시골에 할머니 갖다 사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하도 가리지널이 많으니까 오리지널이 없으니까 이게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둘째 셋째 아들은 뭐가 문제냐, 못된 짓 하는 데는 하여튼 형제로서 손을 굳게 잡는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눔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게 시몬과 레위는요 아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겜족속하고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둘이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세겜족속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들한테 할례를 받으라 하고 아파 있는 사이에 가서 사람을 싸그리 다 죽이고, 제일 나쁜 건 오늘 성경 보면 소의 발목에 힘줄을 싹둑 잘라버려요. 여러분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사람이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 잔인한 사람. 너무나 성경에 보면 잔혹하다. 생명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짐승을 강아지를 여러분 애매기지 마세요. 강아지를 넣을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소 발목까지 힘줄을 납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혈기대로 분노대로 살아간 족속들이 이것들이 혈기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감정대로 정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살아가야지 감정적으로 살면 꼭 실패합니다. 감정적으로 살면 흥분이 먼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혈기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은 폐가 망신한 사람. 르우벤이란 사람은 아버지의 친소를 더럽힌 자예요. 이렇게 보면 르우벤이란 사람은 여러분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장남인데도 콕 눈치만 보고 르우벤은 물에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힙니다. 물에 끊음 같아.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물에 물탄 듯이 살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네가 결단, 선택,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을까요?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김유신이가 늘 술을 퍼마시다가 뜻을 정하고 화랑도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술을 끊었는데 하루는 어쩌다 술을 마셨는데 말이 습관적으로 기생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어쨌어요? 김유신이가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서 말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때 김유신이는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이 말이 내 말귀를 내 눈치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변함없이 기생집에 자기를 데려갔을 때 그걸 결단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력이 없이 물에 물탄 듯이 살아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응답을 못 받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마음을 결단을 하세요. 선택을 하세요. 한쪽 줄에 서세요. 주의 편에 서세요. 이게 여러분 물에 물탄 듯이 이랬다 저랬다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결단력이 없어서 우유부단해서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르우벤이라면 이 시몬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그거를 보복하려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싸그리 죽인 아주 잔혹한 인간이 이 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폭력이 아니고 비폭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당신이 희생하고 천국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의 방법을 썼지 하늘의 밀알처럼 당신이 썩었지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무거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이 희생양이 되셨지 예수님의 방법은 비폭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고 그럴 때 내가 영성이 상당히 떨어졌구나. 여러분 자기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정 기질을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정 기질을 관리를 못하면 막가파가 됩니다. 막가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요즘 나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자꾸 성질을 부리고 나도 모르게 애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곱게 안 되고 화부터 내고 분노에 그런 기질적으로 내가 조금 강팍해졌다 내가 좀 사람이 까칠하다 그거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게 좀 까칠하게 지고 나도 모르게 좀 못되게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아주 성질을 부리면 내 영성이 상당히 고갈이 돼서 그런 거야. 은혜가 지금 바닥을 쳐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회개하고 여러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달게 받으시고 금식을 해서라도 영성을 회복해서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안 되면 잡것이 가득 찹니다. 잡것이. 저는 찬양 중에도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좋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헛된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쓸데없는데 끌떡거리고 깐죽거리고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나 주의 기쁨이 되고 싶고 어떻게든지 주님 받으실 만한 주님 좋아하실 일이 하고 싶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지겹고 기도하는 게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기도 시간이 진짜로 좋아야 돼, 좋아야 돼. 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한테 또 눈도장 안 찍으면 또 올라지 전화 오겠지. 미치겠다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참말로 집을 이사를 가든지 어때. 부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신바람나게 하고 기쁨으로 하고 내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요. 그 마음속에 헛된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돋아나고 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니까요. 절제하니까 뭐 성격이 컨트롤이 되니까 열받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좋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탄식하도록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뭔가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잡것이 헛된 생각이 사라지고 벗어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효율적인 사람, 어디 가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는 잔혹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혈기로 분노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해꼬지를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흩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시몬은 여러분 이 집안의 서열상으로는 장남 다음이었지만 이 축복권을 유지를 못하고 또 빼앗기게 되는데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시몬은 이 집안의 세컨드, 서드 정도 갔었지만 혈기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잔인하게 짐승의 소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악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19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에게 이 축복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장남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이 장자권이, 장자권은 여러분 유다와 요셉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씩 지파를 찾으니까 두 모가지를 받고, 이런 장남은 항상 두 개를 받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제사 지낼 때 불신 가정에서는 장남에게 땅을 많이 주는 이유는 제사못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준다는 것은 장남이란 말이고 후계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뜻이 원래 그래요. 장남은 두 모가지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둘이가 두 지파를 차지했으니까 요셉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것이고,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르우벤의 장자권은 이 두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동생들한테로 넘어가는, 넷째로, 여러분 11번째로 넘어간 게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고, 시몬의 이거는 어때요? 시몬이 이렇게 되니 하나님 흩으시는데 시몬은 유다 지파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 나중에 여호수아 19장에 있는 말씀은 시몬이 형님이지만은 넷째 동생한테 가서 붙어서 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넷째 동생이 유다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유다한테 얹혀서 빌어먹고 살게 되는 족속이 시몬 족속이에요.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아버지가 애비가 잘못하니까 복의 근원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저주의 씨앗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잔인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혈기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앞장세우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지.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해코지 다 하고 감정풀이 다 하면 유다와 같은 이런 축복을 못 받고 시몬과 레와 같이 흩어지는 이런 운명에 떨어지고 말기 때문에 오늘 49장 7절 끝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이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간절히 기도해서 구약의 최고의 대표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 말을 좋아합니다. 엘리야는 이 성질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여러분 우울증 환자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극심한 조울증이 있었어요. 금방 좋았다 금방 안 좋았다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런 걸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주 우울증 기질이 담접질이 있었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을 받았지만은 열심히 특심했다는 말은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상처도 잘 받습니다. 불같이 일하는 사람은요 금방 또 삐끼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잘 못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인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여러분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것은 엘리야라는 것은 우울증 환자였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모가 된.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만사를 바꿉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 체질도 기질도 바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심증 환자고 저는 약간 여러분 아주 전체적으로 제가 소민이기 때문에 매사가 저는 어제도 찬물을 제가 안 마시잖아요. 찬물 먹으면 금방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심증 환자예요. 저는 사람 구실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니까 인격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건 간대기가 부은 것 같이 되고 이래 나가다 보니까 거침없이 하이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통팔달에 복을 주시고 막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약점도 없고 약점은 강점으로 쓰임받고 쪼다 같은 건 또 개성 있게 쓰임 받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기본적인 기질은 체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만사가 변화가 돼요. 만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세요. 부흥을 넘어서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생활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집안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영성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 그건 태보고 침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러다가 언제 다 하겠어요. 이 가정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뭘까요? 유다는 뜻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이 뭘까요? 이왕이면 입술에 찬송을 담으세요. 이왕이면 노래하면서 살아갔어요. 이왕이면 감사하고 살아갔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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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라도 감사하고 말이라도 축복하고 늘 울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늘 징징거립니다. 기분이 모두 자체가 늘 우울증 환자 같아가지고 늘 징징거리고 짜증내는 사람은요 친구도 삼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친구 만나면 맨날 안 좋은 소리, 시험 드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덩달아 나도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 그게 전염이 돼요.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신앙을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시험 든 게 나한테도 전파가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우울해지고 축복을 나누시고 간증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부흥을 나누세요. 부흥을. 옛날 사람들은 장남이 최고입니다. 모든 건 장남 중심으로 하는데 어떻게 르우벤이는 축복권이 유다에게까지 내려갔을까요? 유다는 동생 요셉이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를 여러분 우물에 빠뜨려 놔놓고 형님들이 죽이려고 할 때요. 그때 손을 들고 우리가 뭐 죽일 필요야 있나? 그냥 상인들한테 팔자. 그 제안한 사람이 누구게요?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가 동생을 그래도 살려보려고 그 동생을 우물에 빠져서 그냥 두고 가면 죽어버릴 건데 그걸 상인해서 팔자고 해서 어쨌든 살리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요 생명의 사람 생명.
생명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유다는 그 동생을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내서 팔아서 보디발의 집으로 출장 보내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람.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도요, 아버지를 위로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넷째지만은 거의 정신적으로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가 잡아서 볼모로 잡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다 설명합니다. 유다가 보면요, 거의 거기서는 장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유다가 막내를 살리고, 유다가 그 11번째 동생 요셉 앞에서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힙니다. 우리요, 이 막내 동생 안 가면 죽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요, 이런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넷째에 불과했지만 끝까지 마음을, 큰 형님 같이 마음을 쓰고, 큰 언니 같이 마음을 굴린 사람이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입니다. 여기서 레위가, 이런 레위가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이 된 이유는, 이건 또 출애굽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진노를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제약을 제거할 때 그때 앞장선 지파가 뭘까요? 레위 지파예요. 그때 레위 지파만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어려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섰던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형제들을 보면 다 약점이 있지만은 다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고 기질대로 또 하나님께서 재활용하신다는 걸 좀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의 일생이 이름처럼 찬송의 삶을 살았고 유다는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그가 온유하고 유다는 막내의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마지막에 아버지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 실망하면 돌아가실까 싶어서 베냐민 막내의 동생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혔고 거의 어려운 시대에 장자로서의 그런 정신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홀로 감당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 유다에게서 오늘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9절에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가 형님들을 다 다스리고 앞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유다에게서 다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유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형제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얼마나 지금 대단한 말을.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식대로 천대까지 그대로 도도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식 농자처럼 틀림없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기도해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돌깡패가 돼도 그 자식이 돌아옵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 어려운 자리에서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아까 9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엄청 땅을 차지하고 엄청 유다는 복을 받고 이 땅에 둘째 셋째 이 땅에 와서 얹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출애굽기 여호수아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삶이 각박할지라도 마음을 감정으로 시기로 분노로 방치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신앙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영성관리를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질 감정관리를 잘하세요.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못됐게 되고 내 말이 자꾸 못되게 나가고 내 감정이 자꾸 강팍하게 흘러가고 내 기분이 자꾸 까칠하게 나가면 회개해야 될 때인 줄 아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오. 내가 금식을 선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 유다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유다가 지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막내도 살고 다 사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을 넓게 먹는 사람. 그래서 유다가 요셉과 그 사이에서 전부 교통정리를 다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장남을 지키고 넷째 아들인 주제에 유다가 그런 역할하고 그걸 한마디로 온유하게 하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유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기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유다가 제일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버려요.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제일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형님들도 거기에 얹혀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안에는 위에서부터 계속 안 될 쪼로 나가다가 여기 와서 이제 될 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에 마지막 야곱의 축복을 보세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는 많이 울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살았겠어요. 어릴 때 엄마는 죽어버린 거예요. 동생 베냐민 넣어 다 엄마가 죽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서 2년을 썼고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 막자까지 다운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그 눈물을 여기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흘린 서러움의 고독의 눈물은 그의 인생에 엄청난 자양분이 돼가지고 거기 여러분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겨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물된 동산같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면 어디든지 물된 동산이요 샘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샘 같은 곳은 뭐요? 샘이라는 것은 물이 펑펑 솟아나기 때문에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악받치고 열받치고 고독하고 서럽고 왕짜증이 나는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고착시키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디 가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감옥에 가서도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 할 때도 할렐루야, 그의 인생에 쓸렐루야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무슨 더러운 꼬라지를 당해도 그걸 여러분 어떤 악독한 것도 또 약으로 만들어서 어떤 모진 세월도 축복의 계절로 만들어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고 돋아나고 흘러가면서 지도 맑아지고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그 샘물이 졸졸졸 내려가는 산천초목을 새롭게 하듯이 요셉은 샘 곁에 가시어 무정한 가시어 무성한 가지라는 게 뭐요? 옛날에 시골에 감나무를 심어놓으면 감이 주렁주렁 달리면 옆에 집으로 히떡 넘어가고 길바닥으로 히떡 넘어가고 요셉의 가지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천에서 있지만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요 지금 이 방송이 세계로 다 나갑니다. CTS가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서 여러분 애기들이 손주들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 나오대. 미국에서도 이 방송이 다 나옵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방송을 봐요. 아프리카에서도 보고요. 그게 담장 넘어 뻗어간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쎄빠지게 고생하고 6.25 때 피난하고 조잔자가지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만 여섯 할머니 다 돼버리고 할매는 떠내려오고 할매는 고생 쎄빠지게 해도 할매가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이 다 죽게 상달되면 은혜의 샘이 돼가지고 그 자식들이 샘 곁에 심겨온 가지예요. 막 푸르게 돋아나고 피어나고 이파리가 생생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막 요셉의 가지는 담장 넘어서 우리 장인 어른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가지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게 금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혈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구박을 당하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지만 학대를 받고 군박을 받을수록 점점 잔디밭에 잔디를 씨를 밟으면 잔디가 야성을 가지고 야생초가 돋아나고 솟아나고 피어나듯이 여러분 독수리 날개층에 올라간다고 할 때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뜨듯이
이런 물고기가 썩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고 막 탕류를 역류해서 올라가더지만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막 쉘이 밟아라. 이왕 밟힌 거면 쉘이 밟아라. 막 군박을 하고 학대를 할수록 요셉의 합이 도리어 경강하며 점점 솟아나. 요셉이 기가 죽지 않고 요셉이 어디 가도 여러분 버린 자식이요 저주받은 자식이요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애비 사랑이 끊어진 자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붙드시고 여기 보세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담대하니까 기도 죽지 않고 자살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감옥에 가도 할렐루야 머슴을 살아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경강한 가지요. 이 사람은 여러분 검정된 사람, 검정된 사람. 그저 온실안의 하초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요. 집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 살릴 만큼 야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11번째 동생이었지만은 장자권을 회복한 사람이 이 아들이. 버림받은 아들, 잊혀진 아들, 끌려간 아들, 팔려간 아들, 저주의 자식 같았지만은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견지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람되어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범사가 형통 개코라이라.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큰 구원의 오른손을 펼쳐서 그를 붙드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장자요 고난의 장자요 역사의 장자로서 살아갔던 이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11번째에 불과하지만은 요셉이 장자권을 회복했어. 그의 두 아들에게 그대로 지파가 되고 축복권을 쟁취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모진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흥분하고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은 부담이 아니고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요셉이 용모가 아담했다는 것은 신창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엄마 죽었지. 너무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감옥 갇혀서 2년 썩어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런 모진 세월, 한 맺힌 세월을 살아서 내가 요셉 같으면 씨, 내가 탈옥만 해봐라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내가 총리만 되면 형님들 전부 다 잡아들이라. 무릎을 꿇으라 이 자끄더라. 나를 팔자고 동의 제청한 놈들 나와 봐봐봐. 이래 나가야 될 긴데 요셉은요 스트레스가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님들이가 나를 판 거 아니다. 나는 요셉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시니까 어떤 군박을 학대를 스트레스를 부담을 받아도 이 병은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여과 기능이 있으니까 재생 기능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끄트머리로 자랐든지 저처럼 셋째로 자랐든지 장녀로 자랐든지 간에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고 저주의 자식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믿음은 대로 힘은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축복한 대로 여러분들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명가를 이루시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과 같이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받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누리면서 어디 가도 참 집사님 멋있다. 집구석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훨 복잡하구만. 어떻게 그런 집구석에서 자살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모진 세월을 요셉과 같이 그렇게 더 경강하게 더 뻗어나고 솟아나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바람을 타고 점점 파도를 즐기면서 문제를 즐기면서 승리하는 축복권을 뺏기지 않는 축복권을 쟁취하는 영적인 장자요 영적인 하나님 축복권을 오롯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